준서야, 은미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한다. 마음의 번들가 사라졌어. 왜 자? 지금 시간 4시 20분. 헬로, 은미, 유니. 로제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오늘 뱃털 잘랐거든요. 뱃살이 출렁출렁 엄청 귀여워요. 뱃털 깎고 어때? 뱃살 마방 귀엽지 뱃살? 뱃살 왜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엄청 귀엽지? 엄청 귀엽지 뱃살? 미치겠다 뱃살 진짜 귀엽다. 저번에 안 해요. 로제 화났다. 인보라 그치 옛날에 안 이랬는데? 야 너도 그것도 그만 놀려. 은미 오늘 공부할 게 많다고 하네요. 네 우선 내일 영어 학원 문법 시험 있어서 그거 공부도 하고 책 한 권을 다 외워야 돼요. 오늘 수학도 가야 되고 과학도 해야 돼요. 과학 숙제도 해야 돼. 숙제 안 했어. 미리미리 좀 해. 언제 해? 준서야 은미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한다. 공부할 거 많다며 힘내 얼른 해. 아 뱃살 나온다 까꾸. 아 찌찌바 귀여워. 할 거 많다며 부지런히 하세요. 화이팅. 은미 책상 더티 더티. 지금은 잘 거예요. 응? 너무 졸려서 한숨 자고 시작해야겠어요. 준서야 음이 잔데. 아니, 자는 것도 걔한테 얘기해야 돼? 민우야 오늘은 4시 반인데 잔다. 이제 영어 숙제를 할 거예요. 내일 영어 학원 시험이 있어서 숙제가 3배가 되었어요. 2배인가? 어쨌든 많아졌습니다. 단어도 외워요. 아 솔직히 시험 본 날에는 단어는 없었으면 좋겠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신나는 노래를 들어볼까요? 응? 엄마 내 버즈가 사라졌어. 그래? 여기 있잖아 네 버즈. 뭐 하는 거야? 그러네. 원래 이제 공부할 때는 노래를 듣고 공부하진 않지만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도 되기 때문에 그냥 직독직해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써도 되기 때문에 얘는 노래를 들으면서 해주겠습니다. 요즘 팝송에 빠졌는데 뭐 Leave the door open 이런 노래 너무 좋아요. 언니 어딨죠? 언니 왔죠? 언니 왔죠요? 올라와. 양말 벗고 올라가. 정말. 아니 내가 가지요. 이빨 이렇게 귀여워. 로제 뱃살 봐 뱃살. 까꿍. 아 귀여워. 완전 귀엽지 완전 귀엽지. 오늘 윤희는 공부 뭐뭐 해야 돼? 4살 시험 있어? 수업 시작 전에 허겁지겁 숙제하는 모습입니다. 미리미리 좀 해. 내일은 사회 시험. Oh my god. 그래서 사회 공부할 거예요. 사회 노트랑 다 정리해둔 거. 내년에요. 사회가? 아 사회가 싫은 거 하면 1등 했어? 우리 유니 공부 열심히 하니까 패드 바꿔줘야겠네.
너무 자유롭게 수업하는 거 아니야? 네. 네. 윤희가 매일 노는 것 같지만 열공한답니다. 짠! 수학 공부 중이에요. 지금 모르는 게 있어. 짠! 다 맞았어? 심지어. 짠! 3점 연속 100점. 3점이야. 멋있다. 지금 시각 12시 38분 이제 설템 마치고 씻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영어 숙제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서 진짜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우선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 문제집도 풀어야 하고 엄청 바빠요. 우선 문법 풀어줄게요. 쇼쇼쇼. Where are you going to leave for the airport? Where can I use my address? (지금 12시 반, 윤희는 잡니다. 내일 시험 대박 나길. 엄마, 앉아? 2시 다 돼가. 너 언제 자? 4시. 4시에 잔다고? 바이바이. 그럼 나 먼저 자도 돼? Nope. 왜 자? 무슨 말만 하면 침대에 들어놔. 그대로 자. 일어나지 마. 싫어 싫어. 나 진짜 안 돼. 나 진짜. 내일 일은 내일에 너에게 맡겨. Nope. 여러분, 지금 시간 4시 20분. 여러분, 드디어 자겠습니다. 저 오늘 공부 완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공부 파이팅 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